꿍탕을 만드는 데 드는 음식감들입니다. 소면인 살들을 먹기 좋은 크기로 터먹립니다. 꿍탕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하나는 현재 이 여리자동무가 하는 것처럼 살을 재미해서 하는 방법과 뼈채로 터막을 내서 하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꿍고기를 여러 가지 양념감이 채우는 공정인데 채우기 앞서서 파를 두드려 터막을 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꿍고기를 여러 가지 양념감으로 채울 때 파에서 충분히 즙이 우러나오게 해서 파의 향기가 거기에 더 잘 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소금과 후춧가루, 마늘기, 파를 넣고 마지막에 料理용 술을 붓습니다. 料理용 술은 고기의 잡냄새와 잡맛을 없애주고 고기를 만문하고 부드럽게 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料理용 술이 없을 때에는 40% 이상의 술이나 식용 알코올을 쓸 수 있습니다. 간이 잘 배고 향내가 날아나지 않게 料理용 비닐 방막을 씌워주고 30분 정도 재웁니다. 고기를 재우는 동안 살코기를 조며내고 남은 뼈를 우려내서 탕국물을 만듭니다. 이때 물의량은 대체로 고기량의 두 배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꿍탕을 만드는 데서 중요한 공정의 하나가 이제 국물을 잘 뽑는 것입니다. 이제 그 국물을 뽑을 때는 처음에 20분 동안 센 불에서 끓여야 합니다. 요때 이제 고기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이 우러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거품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탕국물이 한 소끔 끓어오르면 제때에 거품을 걷어내야 합니다. 제때에 걷어내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 뼈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름도 함께 걷어내서 영양성분의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홍당무와 양파를 씁니다. 홍당무와 양파는 달고 구수하면서도 감칠맛이 나는 탕국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쓰이는 냄새입니다. 적당한 크기로 쓴 홍당무와 양파를 적색에 고루 펴서 너르스름하게 구워냅니다. 홍당무와 양파를 굽지 않고 그대로 탕국물에 넣으면 국물이 끓는 과정에 홍당무와 양파의 요란 살이 풀려나와서 국물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탕을 만들 때 홍당무와 양파는 너르스름하게 구워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거품을 걷어낸 다음 구워낸 양파와 홍당무, 월계수 잎을 넣고 약한 불에서 다시 40분 내지 1시간 정도 끓입니다. 이때 뚜껑을 약간 열어놓고 끓여야 합니다. 뚜껑을 닫고 끓이면 기름과 국물이 혼탁되면서 탕국물이 흐려지게 됩니다. 국물이 충분히 끓으면 깨끗한 천에 받아 맑은 국물을 얻어냅니다. 골라낸 맑은 국물이 조미료에 충분히 재운 고기를 넣고 다시 10분 정도 익힙니다. 고기가 익으면 여기에 소금과 마늘기, 후춧가루로 맛을 들인 다음 그릇에 담습니다. 여기에 채친 파와 고수를 약간 띄워냅니다. 달고 구수하면서도 감칠맛이 나는 꿍탕이 완성됐습니다. 꿍탕은 맛도 좋고 영양가도 높아 우리 민 누구나 좋아하는 민족 음식의 하나입니다.